자, 우리 교재에 석유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 다 공부했어요. 앞에서. 어떻게? 석유를 증유하거나 뭐 부가치가 낮으면 전환을 시켜서 부가치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즉, 석유를 정제하고 증유하고 전환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석유 제품. 크게 뭐가 있어요? 연료하고 화학, 석유화학, 원료가 있죠. 연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솔린, 제트기유, 등유, 경유, 중유, LPG 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죠. 우리 순서대로 본다면은 가스, 석유 가스, C3, C4인 LPG. 여기서 P란 얘기는 liquefied 페트롤리움 가스예요.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의 주성분은 C3인 프로판과 C4인 부탄이에요. C4는 주로 조그만 통에 담아서 삼겹살 거먹는 불판에 써지고, C3는 프로판 가스는 그 압력통에 들어서 큰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그런 프로판 가스를 거기다 많이 싣고 다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프사. C가 경질 가솔린. C가 5, 6, 7, 8, 9, 10개짜리 경질 가솔린은 뭘로 쓰인다? 뭘로 쓰인다? 석유화학의 원료로 쓰인다. 이것을 나프타라고 한다. 나프타를 분해해서 C2 에틸렌, C3 프로필렌, C4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쓰인다. 한10% 정도. 그리고 연료로 쓰이는 것은 얘기한 대로 이런 가스, 가솔린, 항공기 가솔린, 여기서 있네요. Z유, 그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그다음에 밑으로 뽑아내는 뭐가 있어요? 윤활 기유, 아스팔트 기유 이런 것도 있죠. 다섯 개의 석유화학 제품인 거예요. 자, 석유화학 공업에서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 제품은 윤활유, 납, 아스팔트도 크게는 연료유,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윤활유, 납, 아스팔트 크게는 세 분류인데 이 연료유가 대부분이죠. 90%. 이건 10%, 이건 뭐한 2, 3% 이렇게 되겠지. 연료유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위치는 윤활유다. 윤활유, 그죠? 산업적으로 양은 그렇다. 자, 그래서 연료유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 LPG는 뭐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상업 증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LPG 가스는 Liquefied Petroleum Gas란 말을 써서 LPG란 말을 쓴다. 그죠? 석유의 종류, 증유 또는 전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수가 3개 내지는 4개짜리 가스다. 그죠? 가스다. 한편 천연가스 중에서 나오는 그런 습성 가스로부터도 만들 수는 있다. 근데 천연가스는 보통 C가 하나짜리 내지는 C가 두 개짜리 그런 것들이 많다.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라고 하는데 액화 천연 가스라고 그러죠. 그건 C가 하나나 두 개짜리는 보통 가정 난방이나 자동차 LNG 그 쓰는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NG 버스 있죠. 그죠? 택시 같은 경우는 LPG를 많이 쓰고요. 액화 석유 가스 뽑아내면 나오는 것이 이제 가솔린이죠. 가솔린은 석유를 증유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유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면은 옥탄가가 90 이상인 가솔린을 휘발유, 우리 가솔린을 우리는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화 공정을 많이 거치죠. 그쵸? 처음에 증유 가솔린에 의해서 처음에 뽑아낸 경질 가솔린, 아니, 중질 가솔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뭐야, 중질 경유인 중질유에서 크래킹이나 리포밍에 의해서 고옥탄가인 이런 가솔린을 많이 만들어, 계절 가솔린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동차용 가솔린과
프로필러 항공기용 가솔린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용 가솔린, 뭐 실은 용제라고 그랬지, 용제. 그래서 기계 세정하는데 쓰이거나 드라이 클리닝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이런 그 가솔린 성분이죠. 드라이 클리닝. 뭐 JetQ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JetQ 가솔린 다음에 항공기 뽑아내죠. 항공기에도 여러분들이 자동차용 가솔린보다는 약간 탄소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옥탄가도 좀 더 높은 것을 필요로 하지. 그렇죠? 그 옥탄가가 참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산소 농도가 낮고 저온인 조건에서도 그 연소가 될 수 있어야 돼. 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속도가 무지 빠르면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요, 높아져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은 기온이 높아지면 물체가 냉각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벤츄리 원리 아시죠? 여름에 이렇게 바람이 병목 현상 쪽이 탁 가면 바람이 거기 세게 불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 이런 벤츄리 원리죠. 자, 한편 항공기 뽑아내면 뭐가 있어요? 케로젠 있죠. 케로젠. 백등유라고 그러죠. 백등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라는 거. 그렇죠? 보통 옛날에는 이거 갖고 뭐를 했어? 가정에서 석유 난로, 석유 골로 그런 걸 써먹었죠. 그리고 농업용 발동기, 그죠? 모타 돌리기도 했었고. 한편 기계 세정용으로도 써요. 이 석유 사다가 그 기계 분해해서 그 찌꺼기 닦거나 그러죠. 실은 우리 실험실에 있는 백큐 펌프 저는 그거 분해해갖고 이 석유 사다가 막 닦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이죠. 한편 용제로도 많이 쓰이고 도로 용제, 도료, 페인트 같은데 쓰이는 용제로도 쓰이고요. 아까 휘발유도 있었고 신나 성분도 있죠. 그렇죠? 신나가 뭐냐면 신너, 영어로 씬, 희박한, 그리고 씬에 희박하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간에 뭐 이것도 저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난로에 쓰기도 하고 연소죠. 근데 여기에 이제 끓음이 많죠. 옛날에 이거 할 때.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악취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화성이 있어갖고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사고 많았죠. 자, 한편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쭉 되고요. 자, 이제 산업적으로 경유 성분을 얘기할 수 있죠. 경유 같은 경우. 자, 경유. 자, 경유 라이트 오일인데. 경유는 그 뭐예요? 우리가 그 등유 다음에 그러니까 LPG 가스, 가솔린, JetQ, 등유 그다음에 경유예요. 그렇죠? 탄소수가 점점 많아지죠. 이 등유나 중유 사이에 있어요. 그 밑에는 끓는 점이 등유나 경유 사이에 있고 어차피 석유의 상압중유물인 유분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수소와 정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유에는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그 가스 오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석탄 타르의 성분이 있는 것도 타르를 갖다가 석탄을 갖다 중유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가스 경유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산업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 석탄에서는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디젤 기관의 연료로서 알려져 있다. 그 디젤 기관 누가 발명했죠? 독일의 오토가 그 개발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동경에 그 한번 저기 뭐야 전시장을 갔었는데 그 옆에 일본 동경에 무슨 과학 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일본의 오토가 만든 디젤 기관의 3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든 그 디젤, 발동기죠. 그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 애들이 선진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때 당시 세국 정치에 의해서 못했던 것을 걔네들이 미리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상업 증류의 유분으로부터 중질 경유로부터 접촉 분해에 의해서 가솔린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죠? 일부는 직접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유에서 크래킹에 의해서 뭘 만든다고 해서 아까 크래킹에서 저기 가솔린 만드는 그런 공정에 경유가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유 끝났으면은 여기 경유했죠. 경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유를 내 차례죠. 자, 중유. 중유는 글자가 무거울 중자니까 헤비 오일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상업 중유에서 LPG, 가스 뽑고 휘발유 뽑고 제트기 뽑고 등유 뽑고 경유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중유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고 가벼운 거 다 날아갔으니까 점도가 매우 높아. 그래서 찐득거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상으로 A, B, C가 있어요. A 중유, B 중유, C 중유로 써요. 흔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빵커 시유라고 했죠. 빵커 시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빵커 시유는 가장 무거운 상업 중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놈이야. 분자량이 많은 거죠. 이거 옛날에 어디에 썼어요? 옛날에 아파트, 70년대 아파트 난방 연료로 썼죠. 그래서 굴뚝에서 만난 끓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이 되면서 대기 오염의 주범인 끓음을 없애기 위해서 빵커 시유로 사용을 못 하겠어요. 그죠? 또, 배. 등치가 큰, 그리고 기관차. 이런 거에는 중유로 썼어요. A 중유, B 중유. C 중유는 연료로 쓰고. 배. 즉,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헤비하면 헤비할수록, 연소 반응에 의해서 CO2 플러스 H2O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델타 H, 생성열이 나와요. 그 생성열의 에너지가 커, 분자량이 클수록. 그래서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힘이 좋고, 경유보다는 중유가 파워가 세요. 그래서 휘발유는 승용차고, 경유는 버스나 트럭이고, 중유는 기차나 배를 움직이는 그런 연료로 쓴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A 중유는 주로 세라믹 또는 그 금속의 정련용 혹은 소형 디젤 엔진용 이런 쪽으로 썼었고 B 중유는 대형 디젤 기관 엔진에 사용하는 연료로 쓰였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C 중유 벙커 시유는 대형 보일러 옛날에 아파트 보일러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끓음이 많아, 그렇죠? 한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한편 아주 큰 대형 저기 엔진 대형 디젤 엔진은 뭐 선박용 엔진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철수에서 제련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중유는 등유가 경유에 비해서 잘 증발되지 않지만 않으므로 버너에서 분무하여 그 엔진의 안개 형태로 그 만든 데 그 공기와 함께 혼합해서 사용한다. 실은 잘 안 되니까 팍팍 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납사 크래킹이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질 휘발유 성분인 것이 석유화학 회사로 옮겨가면은 그때 이름을 경질 가솔린을 안 부르고 납사라고 불러요. 납타. 납사라고 불러요. 자, 석유의 상업 중유 유분 중 경질 가솔린이라고 했어요. 탄소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런 것들을 어디로? 전하나 정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제라고 그래요. 조. 이 조자는 조악하다. 그러니까 크루드하다라는 뜻이 의미입니다. 조제 가솔린이라고 불러요. 크루다라는 의미죠. 경질 가솔린을 이런 정제나 수소화 정제나 아니면은 그 컨버전 접촉 개질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악한 개질이 가솔린이라 해서 조제 가솔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서 쓰인다. 기본 원료다. 이때는 개솔린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납사. 영어로는 납사, 우리말로는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나프타. 나프타 글자 그대로 그냥 일본식 표현을 쓴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 납사를 열분해에서 주로 에틸렌을 얻고 프로필렌을 접촉재질에서 얻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접촉재질과 저기 열분해에 의해서 뭐 크래킹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올레핀을 얻는 공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납사 크래킹. 대개는 납사 크래킹에서 얻어지는 것은 C2, C3, C4 이런 것들이죠. 에틸렌, 프로필렌 얼어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자, 그거와 함께 마지막에 이제 윤활유를 만드는 거 아까 전 저기 상압중류의 잔류물에서 감압중류로 뽑아낸다 그랬습니다. 윤활 기유를.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상압중류로 갖다 뽑아낸 거는 각종 기계나 엔진의 이제 그 마찰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 그렇죠? 마찰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쓴다. 한편 그 응력의 분산을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다가는 첨가제로 극압첨가제, 산화방지제, 부식방지제 등등을 집어넣어서 윤활유로 쓴다. 자, 저런 쪽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저기 이런 거는 또 그 큰 정유회사나 아니면은 또 석유품질검사소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저런 윤활유에 대해서도 첨가제가 여러 종류도 있지만 동식물의 윤활유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들 집에서 쓰는 식물성 기름. 유럽이나 소련 쪽에 가면 해바라기 씨 오일을 가지고 윤활유를 만들어요. 식물성 윤활유. 생물성이 좋죠. 그죠? 한편 합성 윤활유도 있어요. 합성 윤활유. 실리콘 오일 같은 거. 그죠? 석유로부터 얻는 것을 우리는 광유라고 그래요. 광유. 광산의 광자입니다. 세금변에다가 넓은 광자 쓰는데, 광산의 광자에서 땅 속에서 나오는 미네랄 오일이라서 광유란 말을 씁니다. 대개 여기서 얻는 거죠. 석유계 광유, 합성계 윤활, 석유계 윤활유, 합성계 윤활유, 동식물계 윤활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뭐 동식물에서 나오는 윤활유 쓰는 적 없지만 유럽 쪽에서 해바라기 씨를 갖고 많이 만들어 쓴다 하는 얘기. 한편 탄화수소를 윤활 성능을 갖고 윤활 성능이 높은 것부터 나열한다면은 파라핀계가 좋다. 그다음에 나프텐계 방향조끼로 이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 지금 이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가 3장의 석유 제품을 끝내는 겁니다. 석유 제품. 그러면 3장은 어떤 걸 한 거예요? 원유를 채굴해서, 그죠? 원유의 조성물이 보니까 파라핀계, 나프텐계, 아로마틱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뽑아내서 쉽게는 협의의 정제, 퓨리피케이션으로 탈질, 탈황, 탈수, 탈염. 그죠? 이런 걸 했다 그랬어요. 탈염에는 물에 뭐 있었어? 전기적 탈염, 화학적 탈염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유를 상압중류시켜요. 그래서 뽑아내는 것이 보일링 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가스, 개솔린, 그죠? 이제 크루드하게는 경질 개솔린, 그것은 쭉 나가서 나프타가 되는 거고, 중질 개솔린은 어떤 경우가 돼? 그거는 나중에 정제와 개질을 통해서 개질 개솔린이 되죠. 그 다음에 경질 경유, 중질 경유, 그 다음에 감압중류에서 윤활 기유, 납, 아스팔트 이런 거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수소와 정제든 무슨 정제든 개질, 열분해, 접촉분해 이런 전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석유 제품은 뭐가 있었어? 지금 한 것처럼 석유 제품에는 액화 석유 가스, 물론 천연 가스도 있죠. 액화 석유 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항공기유, 제트엔진유, 그 다음에 등유, 케로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중유, 그죠?
그러고서 감압증류에서 얻어지는 윤활 기후로 만든 윤활유, 왁스, 아스팔트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죠. 한편 납사는 석유화학 회사로 가서 크래킹에 의해서 C2O, C3, 즉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됩니다. 그것은 이거는 연료로 주로 쓰이는 거고 그 납사는 화학산업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4장에서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3장의 내용은 정유회사에서 하는 일들이야. 우리나라는 정유회사 몇 군데 있어요? SK, GS, H오일, 현대오일, 그 다음에 S오일, 옛날 쌍용 거기 네 군데가 있죠. 그죠? 단지로는 어디 있어요? 울산의 석유학단지 SK나 S오일 있죠. 다음에 여천에 여수 옆에 여천에 GS오일 있죠. 그 다음에 대산에 H오일, 현대오일 있죠. 물론 인천 우리 여기 서구 옆에 보면은 옛날에 경인에너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SK 흡수를 갖고 지금 SK 석유화학이라고 불리고 지난번에 자료 영상을 제가 2주차 땐가 인천 석유화학하고서 그 동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3장에서 석유를 정제하고 전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습니다. 디테일하게는 화학 반응식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인데 큰 그림으로 석유를 정제하는 광의의 협의의 정제, 프리피케이션이라 넓은 의미의 정제, 페트롤리움 리파이너리라는 얘기를 하는 데서는 증류 조작과 전환 공작이 있다. 증류에는 우리 오늘 했어요. 뭐 저기 상압 증류, 감압 증류, 스위트닝, 뭐 저기 스트리핑 등등등 했었고 그 전환 공정에는 뭐 개질과 분해, 근데 접촉 개질, 접촉 분해, 열 분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료유를 만드는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석유의 정제와 전환 과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장 석유학 제품 그래갖고서 납사 크래킹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